대만에선 위험에 처한 여성을 산부자가 용감하게 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대만 타이둥시 거리에서 50대 장모 씨가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허 씨 산부자, 아버지는 철제 국자를, 장남은 길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막내 아들은 선풍기를 들고 범인과 맞섭니다. 아버지가 국자로 남성의 손을 내리쳤고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모두가 달려들어 범인을 땅에 눕히고 제압했는데요. 상황을 목격한 행인 한 명도 힘을 더했다고요. 이렇게 응징당한 범인은 경찰에 인계됐고 피해 여성은 수술을 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